자, 이번 시간에는 버전과 관련된 몇 가지 요모조모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버전들은 하나의 버전에 하나의 파일의 변경사항이었어요. 자, 그런데 버전은 하나의 버전에 여러 개의 파일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 텍스트 이렇게 해서 hello2.txt라고 하고 이 파일도 열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는 3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제가 3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source3로 와서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s, 즉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들의 파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두 개의 변경사항을 하나의 버전으로, 하나의 작업으로 묶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테이터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M3 그리고 커밋을 누르면 자, 로그 히스토리를 클릭했을 때 M3 버전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보면 이 버전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파일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은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걸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맥에서도 한번 해봐야죠. 3이라고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hello2.txt 해서 여기에는 3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톡 하고 클릭하면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M3 그리고 커밋 그리고 OK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를 클릭했을 때 M3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버전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또 기능을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어요.